오씨, 얘도 그러네. 네, 이거 하나만 문제인 줄 알았더니 두 개, 두 개. 어휴, 이거 그냥 뽑히게 했는데, 이거. 오씨, 와, 지금 안 오셨으면 큰일 날 뻔했다. 안녕하세요. 내 차를 부탁해 장윤석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BMW 5시리즈 260 바디예요. 260 바디 중에서 제일 초창기 때 나온 바디는 NOA 엔진이 나오기 전에 장착된 2004년식 M54 엔진이 탑재된 차량이에요. 이 차량은 제가 뭐 246 프로젝트 할 때 많이 보셨던 그 엔진과 동일한 엔진이고, 여기는 어디냐면 이제 막 오픈한 용인점이에요. 저희가 개업한 지 개시한 지 이제 3일 차예요. 3일 차고 3일 차 아침 한번 둘러볼까요? 차보다 매장 먼저 한번 가야지. 지금 요렇게 지금 저희 2주식 리프트는 총 5개가 들어가 있고, 4주식 하나, 여기 매립형 3개가 들어가서 총 9개의 리프트가 준비가 돼 있어요. 시원하죠? 처음 보여드리는 것 같은데. 작업으로 돌아와서, 자, 이 차량은 지금 이제 방문하실 당시에 어떤 게 문제였냐면, 엔진룸에서 연기가 난다, 또 하나는 에어컨이 안 나온다 라고 해서 두 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방문을 하셨어요. 여기 다행히 여기 또 용인 바로 옆에 사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전에는 이제 하남에도 다니시고 그러셨는데 이쪽이 가까우시니까 바로 방문을 하시고 차를 맡겨주시고 가셨어요. 입고 당시에 냄새가 엄청나게 났는데, 연기가 나는 원인은 여기 보면 로크한 커버, 커버에서 누유가 굉장히 많고, 새카맣죠 여기. 에어컨은 확인해 본 결과 컴프레셔의 압력이 안 나오는 결과를 확인했어요. 또 하나 추가적으로 발견된 게 하나 있는데, 차주분이 가신 다음에 발견을 한 거예요. 여기 보면 여기가 축축해요. 뭔가 끈적거리는 액체 같은 게 묻어있는 흔적이 있어요. 이게 이제 브레이크 파이프거든요. 브레이크 파이프인데 이거 모르시고 다니신 거예요. 제가 한번 올려볼게요. 여기 봐봐요, 여기. 브레이크 호스가 터졌어요. 오우씨, 얘도 그러네. 네, 이거 하나만 문제인 줄 알았더니 두 개. 브레이크 플로이드는 이렇게 고무나 플라스틱, 도색 그런 데를 벗기는 그런 성질이 있거든요. 아마 처음에 하나가 터지고 브레이크 플로이드가 밑으로 떨어지면서 이 고무가 더 약해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 두 개 다 교환해야 되는데, 지금 하나는 현재 국내 재고 있는 걸 확인했는데 나머지 하나는 수입을 해야 될 판이에요. 한 보름 걸리겠네 이거. 하남에서 와야 되는 직원이 아직 못 오고 있어가지고 인력이 좀 부족해요. 부족해서 제가 직접 일을 할 거고, 일단 작업 자체는 별거 없는데 개시했으니까 저도 오늘 일해야죠. 작업하는 모습을 한번 영상으로 좀 담으려고 오늘 카메라를 이렇게 켰어요. 영상 찍은 지가 너무 오래돼서 까먹고 있었어요. 자, 이제 시작을 해봅시다. 에어컨 펌프 먼저 교환하고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저 차는 소리가 없어질라나? 가서 보자. 오일 많이 모질라? 근데 이선 오일 색깔이 먹물이에요. 와우. 오일이 많이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오일 상태, 이거 출고 한 번도 안 바꾼 거 아닌가 싶어. 신유를 많이 흘렸거든요? 그니까. 몇 방울 떨어졌다고 그렇게 됐어요. 죽어서 색깔이 이렇게 변했을 수도 있어. 조금 덜한 것 같아. 덜한 것 같은데요? 네, 덜한데요. 그러면 일단은 이 상태로 조금만 운행을 해보고, 많이 드레졌다 그러면 오일을 한번 체인지 해보고, 그리고 출고를 하는 게, 아, 조인트 리드나 바꿔줘야지. 시동 꺼. 소리 난다. 끌 때 보니까 다시 걸어봐. 조금 처음보단 덜하긴 해. 미션을 수리한 것 같아. 미션만 뺑기칠이 돼 있어. 방금 생각난 건데, 저게 이제 엔진 오일 안 갈면 엔진을 갈아야 되는데, 미션 오일 안 갈면 미션을 갈아야 되는데. 시원해서. 그러네. 공식 같은. 여기다 붙일까? 네. 저쪽에 되게 시끄러워요, 지금. 필이면 저 차가 들어와서 한참 시끄러울 때 영상을 찍네.
그게 다 깨졌네. 캐플량. 아, 새 거라 가스도 안 깐 거밖에 없네. 뺄 수가 없네. 잠시만, 이건 안 빼도 되는구나. 생각해봤더니 이쪽으로 제껴놓으면 되네. 이제 에어컨 파이프가 살짝 보여. 자, 에어컨 컴프레셔는 덴소 제품으로 준비를 했고요. 이게 이제 좀 오래된 차들 재생들 많이 쓰기도 하는데요. 저도 예전에 많이 썼거든요. 아무래도 신품보다 수명이 짧아요. 항상 껴보면 한 두 해나 3년? 그 정도 쓰면 죽는데 이 에어컨 컴프레셔는 실상 뭐 1년 썼다 얘기하기가 좀 힘든 게 여름 한철 쓰거든요. 으쩌! 장착돼 있는 것도 원래 덴소 제품이에요. 덴소라고 써있어요. 덴소. Made in 젊은이. 젊은이. 자, 이거 제품은 오, 책이 한 권 들어있네. 이렇게 생긴 제품이에요. 에어컨 컴프레셔. 덴소 제품이고 Made in 젊은이. 자, 이거 장착할 거예요. 쭉. 엄청 무겁지 않아요. 자, 올라가 봅시다. 차를 너무 높이 떴나 봐. 아우 씨. 키가 줄어들었나? 아, 좀만 내리자. 꼭 봐야지 조일 수 있나? 안 보고도 하지. 손으로 만지면서 하는 거지. 세볼트를 써야지. 세볼트 어디다 놨지? 알구나. 구독은 했나? 지금 이 차가 브레이크 호스가 플렉시블 되는 부분이 오일이 샌다고 했었잖아요. 어휴, 이거 그냥 뽑히겠는데 이거. 오우 씨. 와, 지금 안 오셨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렇게 뽑히고 있어요. 여기서 땡기면.
전 당연히 국내에 재고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재고 있더라고요. 짜잔. 아마 이거 부속가게에서는 악성 재고였을 가능성이 높은데 악성 재고를 제가 처리하는 거예요. 이런 거 작업할 때 쓰려고 구입한 연장 이렇게 끼우고 아씨 별로다. 또 우리 툴세트엔 이런 연장이 있지. 요거도 놈이구나. 엉뚱한 거 풀 뻔했네. 자 이렇게 아씨 이거 한참 기다렸네. 이게 국내에서 안 팔아 디월트. 깜깜해가지고 이게 얼마인지 알아? 30만원 조금 안 돼. 최고야 이거. 아씨 광명을 찾았네. 광명을 아 이게 되게 좋다. 완전 마음에 드는데 이거 와 씨 마감까지 딱 되네. 이게 이래 브레이크 호스가. 왜냐하면 브레이크 호스를 그냥 갈면 방향을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 방향을 꽂으려면 하나씩 해요. 아 공간 더럽게 안 나와 이거. 와 돌아버리겠네. 씨, 저렇게 만들었지? 조립은 이제 도망갔지. 조립은 내가 할게. 야, 씨. 이런 게 고장이 나. 응? 왜 이렇게 플렉시블하게 돼 있냐면 그냥 파이프로 해도 되는 건데 플렉시블하게 해놓은 이유가 ABS가 작동이 될 때 모듈이 엄청 흔들려요. 막 흔들리면 파이프가 내구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를 플렉시블하게 만든 건데 솔직히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여기 나머지는 다 파이프거든. 전부 다 파이프로 하지. 왜 두 개를 이렇게 해놔가지고. 이게 원래 흔들려서 이걸로 해놨다고 하는데 총 몇 개 하나 둘 셋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전부 다 플렉시블이 있어야 되는데 플렉시블이 없어. 아니 그리고 이렇게 만들 거면 한 요쯤에서 바꾸게 만들던가 어 요런 데서 꼭 이렇게 길게 만들어서 이 소세지 같은 녀석들. 아 안전장이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네. 오. 브레이크 호스는 이렇게 신품으로 교체를 했어요. 아주 그래도 이 자세 안 나오는 데는 손 작은 사람이 최고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점장이 했어요. 하남에 있는 안점장이 와서 손이 소뚜껑만 한 사람이 작업을 했어요. 브레이크 플루이드는 수용성이에요. 그래서 브레이크 플루이드가 묻었을 때 막 페인트가 벗겨진다고 막 큰일 났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물 부으면 싹 헹궈져요. 보통 이제 정비 업소에도 리프트 같은데 브레이크 플루이드가 떨어지면 그냥 물 한번 뿌리면 페인트 안 벗겨져요. 뭐 이렇게 많이 가져왔어? 이렇게 많이? 이제 물 뿌리면 돼요. 물 뿌리면 아주 간단하게 브레이크 플루이드는 싹 닦여 나가요. 이 부품이 이제 카바도 교환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오일이 지금 이쪽에 복환 커버에서 누이가 좀 많아가지고 커버 교체해야 되는데 아직 부품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부품 오면 나머지 작업을 좀 이어갈게요. 지금은 없어요.
오늘 시간이 좀 늦어서 오늘은 여기까지 작업하고 내일 나머지 작업 이어가면서 다시 촬영할게요. 이 바닥이 끈적거린다. 여기도 이게 브레이크 오일이 좀 묻었나 보다. 파주에 우리 픽스오토 사대표가 시계 선물해 주는데 저거 온 지 한 열흘이 넘었는데 이제 걸었어요. 이제 걸었는데 너무 잘 보여. 제가 잘 쓸게. 고마워. 페이스타임으로 해야지. 페이스타임을 하려고 그랬더니 상대가 안드로이드라. 아이 망할 아이폰 진짜. 못 쓰겠어. 잘 어울려. 굿. 사랑해. 오! 벨트 걸 때 뿌리랑 딱 잡고서 돌려서 단축 임팩. 이거. 오씨, 이거 플렉시블해. 이거 되게 좋지? 네. 한번 써보면 그 맛을 잊지 못해. 이건 알지? 뭐예요? 주사바늘 뽕 맞을 때 이거 구리스용 뽕 눌러서 꽂고 뺄 때 힘든데 이걸로. 와우. 오 마음에 들어.